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2강이 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힌두교. 힌두교는 동남아시아에 세운 힌두 왕국의 이제 전파, 인도네시아 발리의 힌두교 전통 그대로 전승 유지, 말레이시아 타밀 힌두교도들 매년 정월 축제로 이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인도의 남인도에서 주로 그 동남아시아의 이제 문화가 전파가 됐죠.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를 차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와 중국 문화가 이제 동시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동남아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남아시아는 인도 문화와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문화 발전과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와 네팔에서 인도 문자가 소개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기원 1세기에서 5세기경에 비문을 제작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 인도인을 제외한다면 동남아시아에서 힌두교도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인과 자바 동부 산악지대에 사는 텅그르족 그리고 베트남 남부의 참 소수민족이 힌두교도들입니다. 오늘날 순수 인도인들인 타밀족이 주로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힌두교와 무슬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힌두 문명은 동남아시아 지역 정치의 사회적 구성과 국가를 변화시키고 형성했습니다. 인도화된 왕국의 형성을 통해 사소한 족장이 이끄는 작은 원주민 정치가 인도와 비슷한 국가 개념을 가진 마하라자가 이끄는, 마하라자라고 하는 이제 대왕이라고 그러죠. 마하란 크다는 뜻이고 라자는 왕이란 뜻이고 주요 왕국과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중부 베트남 남부의 이전 잠파 문명, 캄보디아의 뿌난, 인도 차이나의 크메르 제국, 말레이 반도의 랑카스카 왕국, 말레이 반도의 올드 케다, 수마트라의 수리비자야 왕국, 메당 왕국, 싱하사리 및 마자파힛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인도 그 왕국들이 이제 생겼다는 얘기고, 인도 문명은 이들 민족과 국가의 언어, 문자, 기록, 전통, 문학, 그 다음에 원력, 캘린다 있죠, 달력, 신념, 체계와 예술적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경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힌두 왕국이 세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바와 말레이반도는 인도 동부 칼링가와 남인도 왕국의 상인들이 자주 방문한 지역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4세기경에는 인도화된 타루 마나가라 왕국은 서부 자바에 건국했으며, 또 6세기경에는 칼링가 인도화한 왕국이 중부 자바 북부 해안에 세워졌습니다. 이 무렵 동남아시아 선원들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광범위한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된 힌두 문화적 영향은 인도 촐라 왕조 시대입니다. 촐라 제국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579년까지 남인도의 타밀라캉 지역에 존재했던 타밀계 왕국으로, 체라, 판디와 함께 타밀 3왕국 중 하나인 국가였습니다. 인도는 여러 그 인종이 지금 좀 혼합된 곳이죠. 이 타밀이라든지 뭐 체라, 판디아 이런 그 드라비다족은 원래 인도의 원주민이고, 이제 인도 유러피언 그 북부 지역은 인도 유러피언을 사용하는,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 침입한 거죠. 말하자면 초기에는 체라, 반디와 함께 타밀라캉의 패권을 겨루다가 기원 후 3세기경에 쇠퇴했으나 9세기 후반부터 쫄라 제국으로 다시 부활하여 13세기 초까지
남아시아 남부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세력을 펼치는 해상 제국으로서 번영하였습니다. 스리비자야의 막강한 해군을 격파하는 등 촐라 제국은 당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최강의 해상 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010년부터 1153년까지 촐라 제국은 남쪽으로는 몰디브와 스리랑카, 북쪽으로는 안드라 파라데시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스리랑카 섬의 아누다라 뿌라 왕국과 인도양의 몰디브 제도를 이제 정벌하였고, 한때는 갠지스강 유역과 동남아시아의 스리비자야를 정벌하였습니다. 1251년부터 반디아 왕국이 부흥하기 시작, 촐라 제국은 점점 쇠퇴하였고, 결국 1279년에 반디아 왕국에 의해 멸망되면서 촐라 제국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촐라 시대에 타밀의 예술, 종교, 음악과 문학 등은 탁월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타밀 문화를 발전시켜 형성된 촐라 문화는 지금의 타밀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팔라바식 성전 건축의 전통을 유지해 나갔으며 드라비다식 사원 형태 설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웅장한 사원 형태의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석조와 청동으로 제작한 조각품들은 인도 역사상 일찍이 실현된 적이 없는 기교에 이르렀습니다. 타밀 문학 또한 촐라 제국 시대의 황금기를 맞이하였는데, 대부분의 문헌은 시 형태로 서술되었으며 수많은 문인과 학자가 왕의 보호 아래 자신들의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촐라 제국은 중국의 여러 제국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에 큰 영향을 행사했으며, 촐라 제국의 예술 학파가 동남아시아로 퍼지며 촐라식 힌두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남인도의 힌두교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이제 전파되었다, 이런 말씀이고, 오늘날 활기찬 힌두교 공동체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또 인도네시아의 메단 및 필리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남아시아에 이제 가보면은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태국 이런 데 가면은 그 힌두, 말하자면 그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고, 이는 주로 지난 수세기 동안 인도 아 대륙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타밀족과 같은 남인도인들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남인도 사람들하고 북부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주로 남인도에서 남인도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제 이주했다는 얘기고, 타밀 힌두교의 동남아시아 특징 중 하나는 타이푸쌈, 이거는 이제 정월 그 축제를 말하죠. 이며 다른 힌두 종교 축제도 이 지역의 힌두교인들이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제 우리가 한국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이나 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도 뭐 그 정월 설을 센다든지 말이지, 8월 추석을 갖다가 한다든지, 똑같은 얘기예요. 인도의 남인도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살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고향에서 했던 그런 그 축제를 그대로 계승해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는 태국인과 크메린이 불교 신앙과 함께 힌두 의식과 전통을 수행했으면 짬뽕이 된 거지 말하자. 불교 의식과 힌두 의식이 브라마와 같은 힌두교 신들은 여전히 널리 숭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전파되고 유지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계 사람들만이 아니죠, 또. 그러면 꼭 인도의 인도 출신들만 그 힌두교를 신봉하냐? 그건 아니다. 힌두교는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뭐 발리라고 있잖아. 발리의 주요 종교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힌두교도가 있다는 얘기죠. 인도네시아 원주민인 발리 민족은 고대 자바 발리 힌두교 전통에서 파생된 힌두교의 변형인
아가마 힌두 다르마를 고수하며, 그러니까 약간 그 말하자면은 인도의 정통 그 힌두교하고는 다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제 재형성된 그런 힌두교를 이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의 2000년 동안 섬에서 고유의 영적 요소를 통합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발리 힌두교는 토착신앙과 불교까지도 수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발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보면은 유명한 관광지죠. 그 발리 힌두교는 고유의 토착신앙, 그 다음에 불교의 어떤 문화까지도 같이 이제 섞여 있다. 이런 얘기고. 발리 외에도 일부 화산 지역의 원주민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힌두교는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의 참, 소수민족 사이에서도 이제 발견됩니다. 자바인과 마찬가지로 대다수는 무슬림이지만 소수는 힌두교도입니다. 또 참파는 베트남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던 말레이계의 구참족이 세운 왕국입니다. 이들 구참족은 오늘날 베트남 중부 남단에 거주하는 참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됩니다. 당나라세는 임읍이라고 불렀고 일시적으로 환왕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참파의 이름은 인도식 왕의 이름과 함께 이 나라가 일관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파 왕국은 인도 문화의 가장 동쪽 전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그 참파 왕국은 힌두 문화가 이제 힌두 문화는 이제 중국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그 동쪽으로 이제 가장 먼 전초지였다 이런 얘기고, 중국과 베트남과 전쟁을 하면서 19세기까지 버텼던 힌두 왕국이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불교 무슬림이 주요 종교가 되었지만은 태국이라든지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불교고, 그렇지만 인도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불교 무슬림이 주요 종교가 됐지만은 12세기 이전에는 힌두 문화가 석권했으나 지금은 소수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 문화가 지금은 이제 뭐 소수 문화가 소수 종교가 되어버렸지만은 12세기까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가 함께 섞여져 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주로 이 지금 시간은 주로 인도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이제 전파된 것을 주로 이제 담론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도 문화와 힌두교는 동남아시아의 문화에 깊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